꿈냥 박스 뉴스입니다. 최근 이병하세요의 할로윈과 함께 가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업데이트 현장을 꿈녀 로블 기자단과 함께 나가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아, 오늘은 로블록스 입양하세요의 가을 외관과 할로윈 외관이 업데이트 됐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모차 타! 대요! 아, 김봉실 등에 타! 저 똥은 누구야? 누가 똥 쌌나봐! 세 명 똥 쌌대! 네? 아니, 이거 온천이에요, 온천. 아, 온천이야? 아니, 똥 싸서 냄새 난 줄 알았어. 자, 우선은 마을부터가 이렇게 가을 단풍으로 꽉 차게 예쁘게 변했네요. 한번 더 둘러볼까요? 원래는 초록초록했는데 지금 단풍잎들이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바뀌었고요. 위에서 나뭇잎이,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이나요? 네, 진짜 진짜 대박. 자, 그러면 상가 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가가 더 예쁘게 바뀐 것 같아, 그쵸? 와, 대박. 진짜 색감이 짱, 완전 짱. 바닥이 바뀌었어요. 머리 위에 온천 미션이 떴기 때문에 온천부터 한번 가볼게요. 저기 보이는 저곳이 온천인가요? 네. 여기는 뭔가 바뀐 게 디자인만 바뀌고 안에서 파는 건 똑같네요, 그쵸? 네. 네. 대나무 여기 대나무 살 수 있어? 아니요. 대나무? 대나무 살 수 있어. 온천. 야, 어디 보자. 우와, 진짜 목욕탕 같아. 자, 그럼 다음 내려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슝. 우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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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이상해, 내 몸이. 살려줘요. 내 몸 이상해, 이거 봐. 바보 같아. 자, 온천을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곰돌이하고 저 용가리가 물을 폭포를 뿜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자, 이번에는 산책로로 바뀐 축구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공원처럼 바뀌었다, 그치? 와, 호박, 완전히 할로윈 느낌. 오, 여기는 진짜 할로윈처럼 바뀌었네요. 진짜 어디 동네에 있는 공원 상징로처럼. 아, 맞아. 곳곳에 호박. 있고, 할로윈 컨셉으로. 여기 밤 되면 이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징가를 둘러보고 호박.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딸기 어딨어? 모든 나무가 다 바뀌었네, 예쁜 나무로. 맞아요. 나무로 다 바뀌었네요. 자, 이번에는 할로윈 가구들이 새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할로윈 가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일 비싸고 제일 큰 가구들부터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요, 와, 엄청 큰데? 아니, 생각보다 더 큰데? 요거를 구석탱이다가 일단 넣고, 자, 그 주변에다가 요 석상을 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석상을. 크기별로 두 종류가 있네요. 두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블. 테이블을 여기다가. 다음은 우산. 와, 엄청 커. 이거 어디다 놔? 요렇게 놓으면은 조금 그래도 자리가 덜 차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쇼파. 귀여운 호박색 쇼파가 하나가 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거 뭐라 그러지? 돌탑? 자, 그 다음에는 오, 등불이 있어요. 호박색 등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등불도 놓으면 조명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 그 기념품 상점에서 봤던 대나무를 여기다 장식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뭔가 창고처럼 쌓여가고 있는데 계속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의자입니다. 의자인데 호박색 귀여운 블럭 의자가 또 있네요. 의자 하나 더 여기 놓고. 자, 그 다음은 요것도 전등인데 돌석상 전등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엔 울타리! 울타리가 나왔어요. 울타리 너무 귀여워, 그치?
와 진짜 좁다. 자, 두 번째 울타리. 울타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와. 울타리를 좀 다양하게 쭉 이으면은 되게 예쁜 인테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호박이 나왔습니다. 호박은 길쭉한 호박, 그리고 뚱뚱한 호박, 그리고 조그만 호박,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 있고요. 등불이 하나가 더 있네요. 이렇게 해서 모든 할로윈 가구들을 다 한번 꺼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거를 호박도 여러 개 넣고 조금 다양하게 넓은 데서 꾸미면은 진짜 예쁜 인테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우리 기자단들이 요 안에 한번 들어가서 의자에도 앉아보고 온천에도 들어가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달려가! 귀여워. 자, 이렇게 해서 가을 할로윈 인테리어와 외관 업데이트 리뷰를 마쳤습니다. 다들 박수. 지금까지 꿈녀박스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도희와 뉴스 소식 줍줍을 도와준 로블록스 기자단 꼬부, 꼬맹, 진아, 뻥실이었습니다. 로블록스 뉴스도 꿈녀박스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도희 돌아줘서 고마워요. 도희 바이. 오늘도 굉장히 놀아줘서 고마워요. 더이 바이.